방금 전에 또 우리 기자님께서 공약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해 두신 게 혹시 있나요, 이준기 씨? 공약은 뭐 일단 사랑을 받으면, 근데 제가 지금 팀원들한테 좀 팀장님 동의를 구해야 되잖아요. 팀원 예. 팀장님께서 좀 공약을 혹시 생각하신 게 있나요? 우리 크리미널 마인드가 대박이 나면 네네. 뭐 좀 팀원들과 함께 뭔가를 좀 해보겠다라든지 막걸리 한잔 먹는 거죠. 아, 자축하시겠다. 네네. 아, 정말 솔직하세요. 아, 이 드라마가 잘 되면 정말 예상 외의 대답인데요. 잘 되면 막걸리를 드시겠다. 예, 좋습니다. 그때 꼭 좀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? 이준기 씨가 뭐 하실 말씀 없으시죠? 공약 저요? 관련해서? 저는 시청률이 높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요새 좀 팀원들이랑 이렇게 연기하고 지내면서 재밌는 영상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. 아, 그거 편집해서? 네, 제가 요새 편집 기술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. 저희 팀원들의 소박하고 유쾌한 일상들을 시청률이 만약에 7%면 아, 7%? 행운의 7%? 진짜 웃긴 장면만 모아서 한번 네, 여러분들께 재미난 영상 편집을 통해 네,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뭐 가능하면 춤도 같이 추고 네,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? 시청자분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드릴게요. 좋습니다. 이준기 씨의 디렉터스 컷으로 기대를 해보면서 저는 한복 다시 입는다 그럴 줄 알고 예. 그것도 가능하면 다 네. 되는 배우예요. 즐거움엔 끝이 없다. TVN